Somewhere beyond the sea, somewhere waiting for me. My love is standing. 아 선생님. 아 오셨습니까? 메리 크리스마스. 와. 야. 감사합니다. 멀리 가는구나. 아니에요. 가까워요. 아주 가까워요. 야. 야. 서울역이구나. 먼 거야. 감사합니다. 야, 오늘 어, 의상이 좀 디테일 보세요. 윤중이 형님. 아, 또, 또 크리스마스 또 며칠 앞두고 있으니까. 아, 저렇게 했지 또. 제가 또 혹시 탈만 쓰면 놀이동산에 캐릭터도 있잖아. 탈만 쓰면 여기는 땡땡 얼드 얼드. 야, 빨리 가자. 차차. 차차. 어디로 가는 거야? 차차. 차차. 이게 뭐야? 아, 아 보겠습니다. 아, 연애. 아유, 추워. 아니, 안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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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추워. 브리핑, 브리핑. 자, 네, 미치야. 네, 본격적으로 어. 오늘 일정을 위해서 제가 브리핑을 준비했어요. 오자마자 얘기도 없어. 야, 초롱초롱한 눈들 보세요. 분위기 아주 좋아요. 네, 일단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.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그 슬로건을 한번 정해봤어요. 두근두근 익스트림 크리스마스. 회의를 해봅시다.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뭐 아이템을 내자고요? 그렇지. 요거를 오늘 하나씩 내가지고 하자고요. 태관이 거 한번 들어볼까요? 막내 거 한번 보죠, 그러면. 제가 처음부터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. 익스트림 스포츠. 알겠어. 익스트림. 알겠어. 아, 그래, 야, 그리고 이제 오케이, 알았어. 근데 알겠어. 이게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딴 거 그리고 제가 톤을 그리고. 좀 다운시켜서 아, 익스트림 하기도 한 놀이공원을 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놀이공원을 가면 그래서 가서 차차 형님의 이 가슴 속에 있는 파이어와 그리고 그 인중 형님의 그 인중 앞에 있는 파이어와 그리고 이 정화 형님의 저 발끝 앞에 있는 파이어와 어. 그냥 우리 한 2만 원 더 줍시다. 잘 갔다 오라고. 잠깐만요. 그냥 잘 놀다 오라고.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. 그 놀이공원을 왜 가고 싶은 거예요? 놀이공원을 제가 왜 가고 싶냐면 옛날에는 갔었어요. 애기 없을 때나 뭐 이럴 때는 가면 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애기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있고 그냥 같이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옛날에 갔던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님들이랑 또 남자들끼리 가면 또 재밌잖아요. 남자들끼리 저는 갈 수가 없어요. 놀이공원 잘 안 가는데 남자들끼리. 아니에요. 남자들끼리 풍선 들고 이렇게 네.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. 네. 야, 근데 나는 그 놀이기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몇 개 있어요. 아, 놀이기구 못 타는구나. 집사람이랑 이제 바이킹을 탄 거예요. 아, 근데 와이프 막 무서워하니까 제가 어떡하지? 저 세워주세요. 세워주세요는데 안 세워 안 들리잖아요. 어, 안 들리지. 그게 딱 왔어요. 오, 이게 아, 트라우마가.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구나. 아, 그다음부터 바이킹을 못 타면서 아, 난 놀이기구는 안 돼. 안 되는 게 뭐야? 얘는 진짜 이 심각한 게 내가 개인적으로 방송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싫다고. 얘는 나만큼 더 심한 형보다 더 그런 게 있어서 나는 너무 싫어. 케이블카 타도 싫어해. 지게는 싫어해. 아시겠죠?